하림이잖아요. 딱 네. 받아보세요. 진짜 야. 싱싱합니다. 완전 네. 최고. 닭발 풀세트. 네? 닭발도 있고 크리도 있고 심지어 닭발에 닭갈비 구성까지 있는 그런 구성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림이 홈앤 쇼핑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 오늘 뭐 비도 막 내리고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우박을 맞았다고 하는데요. 네. 야 그냥 꿀꿀해요. 네. 자 이런 날에는 저희가 닭발 와 보기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 어서 가라. 예. 완전 탑하죠. 예, 야. 빨간 이 요거 있잖아요. 요거 보세요. 요거 네. 이제 최고 같은 거. 그럴까요? 아, 예. 그럼요. 아니 선미 씨가 요즘에 이런 거 좀 좋아하시더라고요. 제가 하려고 했는데 또 시집 가고 나서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. 예. 깻잎 평과 함께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요리하시는 게 아니에요. 네, 이거 예. 드시는 거예요. 이거. 그냥, 야. 이거. 아니 이거. 그러면은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아우. 야, 자. 오동통통. 자, 오동통통. 고객 여러분, 닭발은 있잖아요. 예, 일단 닭발이 인사를 드리는 데고 하이파이브는 안 돼요. 예, 손가락이 다섯 개는 아닌데. 요거 하나 일단 입에 들어가는데. 네. 자, 이게 정말 여러분 어렵게 만든 게 다 수작업 공정으로 뼈를 다 발라낸다니까. 그러니까 화학적인 걸로 뭘 해서 녹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작업이에요.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.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없어요. 물량을 야. 맞춰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아니, 콜라겐 덩어리잖아요. 뱉을 게 없어요. 뼈가 없으니까. 야, 하나 더 먹어봅니다. 예, 여기. 그리고 네네. 냄새가 나지 않을까? 고객님 전요 네. 냄새 나는 걸 못 먹어서 연어도 잘 못 먹거든요. 네. 근데 저 한번 보세요. 야. 아예 새빨간 닭발을 그러니까, 찰랑찰랑거리고 그러니까. 쫄깃한 닭발을. 네. 아니 소스도 정말 잘 만든 게 너무 막 매워가지고 막 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담백하니 매우면서 톡 쏘는 그런 맛 있잖아요. 완전 쫄깃해. 비 오는 날 정말 최고 이런 맛 아마 없을 거예요. 맞아요. 자 그리고. 아 여러분 닭발을 이렇게 좀 드셔도 좋겠고 우리 아이들하고 좀 닭발 좀 먹고 싶은데 자 그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로 치즈 닭발인데 치즈 닭발 우리 어머님들은 치즈만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네. 이렇게 치즈를 딱 발라가지고 예 발라서 치즈가 아니 닭발이 인기가 좋아서 네, 치즈가 저렇게 다 따라와요. 그러니까. 귀한 줄 아나봐요. 이거 치즈가 진짜 이렇게 올라가면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. 그래서 그러니까. 그냥 드셔도 좋겠고 치즈에 말아서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네 오이 오이, 아, 이렇게 또 도와주는 맛이 있어요, 서로. 정되는 거지요. 예. 네. 자, 부부끼리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얼마나 좋을까요? 완전 맛있죠. 치즈의 그 달콤한 맛하고, 닭발의 그냥 톡 그 칼칼한 맛하고, 그리고, 자, 이렇게 또, 고맙습니다. 네. 시원한 음료 한 잔. 아, 추석 때도 여러분 미리 좀 구입해 놓으셨다가, 네. 우리가 주로 온 가족 모였을 때, 야, 이렇게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. 이건 물론 술은 아닙니다. 아 스트레스요. 가라. 벌써 갔어요. 예, 벌써 다 갔어요. 일단 네. 미세먼지도 오늘 진짜 심하죠. 저도 네. 목이 좀 칼칼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럴 때 네. 칼하게 볶아가지고요. 그러니까. 소나기 드시면 얼마나 좋은데요. 코가 뻥 뚫리는 그 느낌. 닭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심지어 닭 근육까지 드리는데 채소 같은 거 이거 소스도 따로 있는데 네.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하고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또 소금구이 근육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네. 기름장에 톡 네. 하고 찍어 먹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데요. 사실 이제 기름장에 찍어 먹으셔도 좋겠고 이 닭발 자체가 상당히 여기에 담백하니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. 소금 같은 거 미리 좀 뿌리셔서 드시면 네. 꼬들꼬들한 맛이 있잖아요. 이런 거. 예. 가까이 와서 보세요. 이게 예. 다 100%인데 국내산인데 그러니까. 이 통통한 거 보세요. 네. 통통한 거. 야, 오동통통.